죄송해요. 남편이 한 일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좀... 아유, 좋은 기회인 거 알죠. 저도 알아요. 저도 아는데 근데 제가 하는 일이... 예예, 경찰이요, 예. 그러니까 제 일이 이렇게 매스컴에 자주 노출될수록 좋을 게 없거든요. 현장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, 저 때문에. 예예.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아니라 팀원들한테 피해줄까 봐 그러죠, 저는. 예, 아무튼요,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예. 용감한 시민은 왜 돼갖고 진짜. 누가 용감한 시민이 됐는데? 뭐야? 오빠가 왜 여기 있어? 독일에 있어야지. 그래서 들어온 거라고? 와, 오빠 잘 나가네. 야, 내가 마흔 넘어까지 용돈 받았었는데 이제 밥값 해야지. 그래서 엄마는 뭐래? 엄마도 한번 나가보래? 오빠 한다는 거? 아니, 아직 말씀 안 드렸어. 진짜? 이제 얘기해야지. 그래, 오빠 알아서 잘하겠지 뭐. 엄마 기분 좋을 때 말해. 요즘 엄마 기분이 막 널뛰기더라고. 백년기인가 봐, 엄마. 아, 명, 어쨌든 결혼 축하한다. 내가 꼭 갔었어야 되는데 미안한데. 아유, 무슨 축하를 지금 해? 2년이나 지났구만. 이혼을 해도 100번은 했겠다. 너 이혼했어? 아니, 미쳤어, 이 오빠. 아, 그치. 잘 살아. 나름. 아, 뭐 그래, 잘 살겠지. 나름. 야, 남편이 용감한 시민인데, 야. 아, 명아. 그리고... 이거. 뭐야, 이게? 야, 네 결혼식도 못 갔잖아, 받아. 뭐야, 오빠. 됐어. 많이 못 넣었어. 그냥 받아. 요거야, 요거. 30이면 많지 뭐가 한만 어. 아무튼 고마워. 잘 쓸게. 그래. 아, 미영아, 그거 있잖아. 있잖아. 집에 가서 열어봐. 최대한 늦게. 어.